안녕하십니까? Hello, it's me. I was on the road. 안녕. 하이. 어제 했다고요? 어제 내가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군. 여러분, Fate plus D1. 하루 남았다, 이제. 우리는 내일 리허설 합니다.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니? 굉장히 빨리 지나왔습니다. 떨린다고요? 저도 긴장, 저도 막 긴장되진 않아요. 엔진 긴장되는 것만. 그거 빨리 보고 싶구만요. Why haven't you gone to sleep yet? 이제 곧잘 거예요. 오늘 그 사오 밥으로 감자탕이 나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TMI 주세요. 흠, TMI. TMI 뭐가 있을까? 딱히 없는데. 아, 또 오늘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점심으로. 생각보다 매웠어요. 통화하는 것 같고 좋다고요? 여보세요? 통화하는 거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아, 진짜? 어. 이런 느낌. 김볶밥에 계란 올려 먹으면 딱 좋다고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제가 그 시킨 거에서는 그 소세지 있었어요, 소세지. 'Have you ate dinner? Of course. Do you know 감자탕? 옛날에는 감자탕에 진짜 그 감자 들어있어서 감자탕인 줄 알았는데 그 고기 부위가 감자래요. 감자라는 부위를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아, 포테이토 소스 아닌데. 지금 처음 알았다고요? 그럴 수 있지. 스포일러 주세요. 에이, 여러분, 하루 남았는데 스포 나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음식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는 밤중인데. 오케이, 음식 얘기 안 할게요. 안 하겠소. 카메라 켜달라고요? 아, 지금, 잠깐만. 아이고, 얼굴 한번 보자.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 보이는가? 아이고. 하이. 와리졸디나? 아, 이거 감자탕을 뭐라 설명하니? 포크 수프. 돼지고기 부위죠? 감자가. 누가 포테이토 건이래요. 감자탕.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어깨가 엄청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 뼈해 장국이 더 좋다고요? 그렇긴 해요. 저도 뼈해 장국 더 좋아해요. 머리를 언제 염색합니까? 뭐 보고 싶은 색깔 있나요, 여러분? 무지개색? 무지개색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금발?
빨머. 뭐때 되면 하지 않을까요? 누가 삭발이래? 옛날에 갈색 브릿지? 아, 그, 나 드대 때 했던 거? 맞아, 그때. 맞다, 드대 때 갈색 브릿지 했었어요. 기억나는군. 한국은 몇 시입니까? 지금 1시 10분이요. 내일 운동회에 참가 예정이니. 와, 운동이 오랜만이다. 저도 운동회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운동회 막 뛰고 그랬었죠. 계주도 했었지, 내가. 조금 달리기가 빠른 편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정원 달리기 빨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 중학생 때는 막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냥 초등학생 때 조금 빠르고 중학생 때는 애들이 막 키가 커져갖고 빠른 애들이 많아졌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었어요. 나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오던데? 진짜. 아니, 약간 안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창가 멀리서 보니까 안개처럼 돼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더라고요. 와, 엄청 많이 온다 싶었죠. 그리고 거의 눈비였다고요. 진눈깨비. 콘서트 때 추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엔진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죠. 귀걸이 안 불편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막 불편하진 않은데. 처음에는 조금, 아물기 전에는 살짝 불편했는데, 아물고 나서는 별로 안 불편해요. 잘때안 아프냐고요? 하나도 안 아픈데?
영화 추천해달라고요? 요즘 원카 많이 보던데. 티모시 살라메님이 내한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좋아하실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영화였어요. 원카. 요즘 뭐 재밌는 영화 있나? 아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아직 안 봤다고요? 그 명작을 얼른. 그러면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먼저 보고 가야 돼요. 한두번 보고 가요. 그래야지 이해되니까. 찰나 초콜릿 공장은 정말 명작입니다. 오늘 고양이의 날. 예. 네, 고양이의 날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언제 나온 거냐고요? 모르겠다. 엄청 옛날에 나왔을걸요? 막 2002년 막 이때쯤 나오지 않았나? 2003년. 20년 됐네, 벌써. 2005년? 왜 사람마다 말이 달라? 2006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가 귀신 되면 뭐할 거예요? 귀신 되면은 일단 막다 통과하고 다닐 수 있을 테니까 계속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전눈 감고 걸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전 되게 눈 감고 걷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제 눈 감고 어차피 다 통과하니까, 난 귀신이니까 다 통과하니까 이제 그냥 쭉눈 감고 걷는 거지. 정원이가 귀신 되면 내가 호텔 델루나 지어서 정원이 VIP 대접해 줘야지. 호텔 델루나. 귀신이 묵는 호텔인가요? 아, 그거 안 봐서 몰라요. 조금밖에 안 봤어요. 드라마인 건 아는데 끝까지 안 봤어요. MBTI 변화 있냐고요? 안 재봐서 모르겠네. 근데 MBTI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뭐 맨날 똑같은데.
윙크? 정훈이 언제 될 거냐고요? 모르겠네.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해리포터 좋아합니까? 제가 실은 니키랑 유니버설 가기 전에 해리포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해리포터를 보고 유니버설 간 다음에 와 영화랑 되게 똑같다 하잖아요. 저는 유니버설 갔다가 영화를 봐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와 이거 놀이공원이랑 똑같다 이렇게 했던 되게 이상한 케이스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리포터 1편만 봤어요. 하나만. 그 체스 나오는 거. 탕후루 좋아요? 탕후루 원래는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 몸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먹어요. 몸에 안 좋다기보다는 이빨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안 먹어요. 친구 치과 갔다고요?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마라탕? 마라탕은 막 좋아하진 않아요. 좀 매워가지고. 그니까.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운 걸잘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먹을 때마다 다음날 배가 약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자주 먹진 못해요. 우유랑 같이 먹으라고요? 뭔가 그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아요. 매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맵찔이라고요? 좀 맵찔이네. 좀못 먹이네. 감자탕도 맵다고요? 감자탕은 그래도 약간 매운 음식이 아니니까. 마라탕 안 맵게 먹을 수 있다고요? 어떡해요? 마라탕이 매운 게 메인인 거 아닌가? 매운맛에 먹는 거 아닌가? 아닌가? 0단계가 있다고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궁금하긴 하네. 짬뽕 좋아해? 저는 짜장면이 더 좋아요.
불닭 먹어봤어? 당연히 먹어봤죠.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은 까르보불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맵긴 해요. 약간 그 불닭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에 립안 발라도 돼요. 이제 헤매하는 날에. 진짜 계속 빨개져 있어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물을 마셔야 돼. 지금 건조해가지고 물 마셔야 돼. 딱 3분만 있다 끌게요. 요즘에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 로션도 완전 듬뿍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쫀쫀하게. 엔진도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가습기 틀고 자라고요. 가습기 있죠, 당연히. 바이트미 뮤비 1억 뷰 달성했다고요? 벌써? 와우.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폴란드까지 가서 찍은 보람이 있군. 바이트미 이즈 더 베스트? 오. 저도 바이트미 딱 처음에 들었을 때가 저희 그 매니페스토 필리핀에서 매니페스토 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딱 정확히 기억나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니키 옆에 앉아 있었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이 띵뜬 거예요. 미니 3집? 아 미니 4집 맞나? 미니 4집 타이틀곡 데모 딱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봤죠. 너무 좋은 거 진짜 딱 듣자마자 와딱 느낌 온게 처음이었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삼촌 잘 자요? 제가 삼촌인가요? 삼촌 나이는 아닌데 아직. 뭐 어릴 수 있지? 삼촌 소리를 다 듣네. 아무튼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목이 조금 건조해가지고. 다들 자 이제 콘서트 하루 남았죠? 다들 콘서트 준비 잘 하시고 좀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콘서트 준비 좀잘 하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 그눈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막굶 높은 거 심지 말고. 알겠죠?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요, 여러분. 저도 갈게요. 빠이. 앙콘에서 봅시다.